아, 그럼 작가님은 기자로서 딱 어떤 기사를 딱 보면은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딱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네. 무슨 도사도 아니고 네네.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어떤 그 기사를 보면 일단 제목이랑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이 일단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그러면 네. 일단 의심을 일단 해봅니다. 해보고 그 제목에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네. 근거들이 어디에 있는가? 네. 출처가 그러면 믿을 만한 출처가 있는가? 근데 뭐 익명으로 하는 뭐뭐한 누구에 따르면이라든지 네. 막 이런 걸로만 돼 있고 네.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뭐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나 뭐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네. 어떤 그런 식이 되면은 일단 의심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굉장히 좀 아, 위험한 기사다 이런 식의 기사는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자꾸 기사를 보다 보면 그런 게 훈련이 될 수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네. 이렇게 제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딱 보고 그냥 이건 가짜다. 저는 그렇게 뭐 제가 막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도 여전히 꾸준히 열심히 기사를 읽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렇게 쉽게 판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아니면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이렇게 딱 받자마자 아, 그래, 큰일인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보고 좀 이상한데, 좀더 찾아볼까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그런 게좀 훈련이 돼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 제목이 자극적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제목이 자극적이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2013년, 14년에 책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북한에 현송월 그 단장 그, 관련된 죽음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어떤 식이었냐면 그게 이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제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옛 애인인 현송월 단장이 음란물을 촬영하다가 적발이 돼서 총살로 죽었답니다. 이 제목 속에 김정은 옛 애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음란물을 촬영을 하다 적발이 됐고 총살을 당했다는 것도 있고 온갖 자극적인 것들이 다 있는 제목만 보면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근데 그저 현송월 단장이 2018년인가 우리나라도 왔었고 조용필 그뭐 평양 그 공연도 같이 했었고 그런 과정이 다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볼때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그죠, 드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너무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네. 북한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막 이렇게 됐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제목들이 사람 눈길을 확 끌어잡고 또 뉴스를 이렇게 만드는 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이 확인이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으면 사실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취재할 때는 북한 관련된 정보가 이제 제한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그 탈북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뭐저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으면은 그것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정 보도는 했지 않았을까요? 조그맣게 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저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게 그 조선일보 그 독자위원회에서도 문제로 이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인가 21년인가 100주년 그 조선일보가 100주년 돼가지고 뭐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도 그 부분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썼던 오보를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소개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수정을 안 했다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를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기사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그 클릭 수에 비례해서 이 기사의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수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기사를 많이 클릭을 유도하도록 제목을 또잘 짓는 것도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낚시성 기사라고 하는데 낚시성 제목이라 그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고 사실은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런 클릭을 통한 그런 뭐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언론 단체나 언론기관에서는 가짜 뉴스를 그런 오보나 이런 걸그 가짜뉴스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 수용자들 볼 때는 저게 더큰 문제다, 더 가짜뉴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 우리가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은 지금 언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낚시성 어떤 제목 뽑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연하고 있고 또 어뷰징이라 그래서 기사 조금만 뭐 이렇게 손봐가지고 막 계속 막 그 뭐랄까 노출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걸로 어떤 그 뭐랄까 독자들을 끄는 게 아니고 품질로서 좀 끌으려고 하는 노력들 시도들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 한 가지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신문사들도 많지만 정말 그 인터넷 신문사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게 실제 뭐 기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돈을 주면은 기사를 내주는 거예요. 그 뭐 거의 광고성 기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특정한 그 뭐 이렇게 인터넷 신문만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뭐 종이 신문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과연 할 수 있을 건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그냥 거의 광고성 기사를 이제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지적받을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뭐 그 매체가 인터넷 매체까지 해서 종이 신문, 종이 뭐 방송 이런 걸 쭉 해서 매체가 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 많은 매체들이 경쟁을 하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온갖 것들이 사실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매체들을 다 일일이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매체들 보고 막 너네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도 시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역량들을 좀 많이 키우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보는 눈을 많이 키우면은 아무리 그런 걸 하더라도 아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도태되게 만드는 것들이 더 이렇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가짜뉴스의 생산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다는 거죠. 예, 그거를 국가가 다 나서 가지고 통제를 해서 막는다고 해서 막힐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뭐 아주 통제적인 막 권위주의적 국가라 하더라도 그런 가짜뉴스가 없냐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파하지 않는 시민들을 일단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언론사에도 책임을 갖고 이거 정정 보도를 확실하게 진짜 뭐 그 본 기사보다 훨씬 더 크게 그런 걸 좀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언론들이 정정 보도할 때 원래 썼던 기사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그 조금 안악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좀 이렇게 충분히 그만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니까 크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잡고 이러면 저는 그것이 그 언론 매체의 어떤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저는 높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우리 이제 언론 풍토나 이런 게 그런 정정하거나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올바르게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는 걸 통해가지고 뭐 저는 언론계 전체도 그렇고 개인 그 언론 그 개별 언론 매체들도 저는 신뢰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언론사도 어쨌거나 회사긴 회사잖아요. 이게 좀 물론 책임감이 또 더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뭐 미쓰든 디쓰든 잘못된 이제 정보를 내서 이제 기사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사회적 관심을 너무 잘 받아서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큰 이익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잘못된 정보를 내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 기자는 어떤 책임을 내부적으로 지게 되나요? 뭐 징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회사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회사가 이익을 얻었고 근데 그게 뭐랄까 나중에 밝혀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그걸 징계를 할지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을 할지 칭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워낙 매체도 많고 하니까 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어비중을 아예 업으로 하는 매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뭐 당연히 그냥 아주 사람들 클릭만 많이 시키면 된다. 뭐 사실관계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뭐 그런 매체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로 인한 피해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따져봐 사실관계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하게 하고 문제가 돼서 내부 징계 기준이 있으면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차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 근데 그걸 다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럼 뭐지 보통의 그 기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의식을 갖고 있나요? 이런 수익과 윤리의 사이에서 왜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좀 유행했던 그 뭐
내과 의사하고 박 원장인가 그 드라마 보면은 이제 환자를 이제 수익원으로 이제 보는 시선 쪽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분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무조건 윤리성만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재미없는 뉴스만 보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도 보지 않는 기사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은 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또 수익성, 그 반대편에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뭐 주변 분들이나 이제 그쪽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기자분들의 의식은 그래도 어느 쪽에 좀 많이 있는 건가요? 제가 뭐 이제 우리나라 네. 기자들 딱 대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저널리즘의 뭐 기본 원칙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그 뭐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출신 이제 언론학자 쓴 이제 책인데 그 책이 있으니까 하여튼 언론 관련된 저널리즘 관련된 책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뭐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저널리즘을 이해하는 경영진과 경영을 이해하는 저널리스트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매체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옳은 일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고 이러면은 그쵸.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은 독특하게 또 그런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을 잘 아는 그래도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영진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언론에 속해 있는 언론인들,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그러면은 좀 서로가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표현들이 굉장히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어떤 매체는 막 너무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만 이렇게 막 이렇게 저 모두를 내몰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저널리즘만 주장하다 보면 정말로 고립돼 가지고 예 뭐 결국 회사 문 닫고 이러면 그쵸. 아무 의미 없는 층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조화를 좀 이루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이제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보자면 저널리즘이 막 정말 이렇게 그 예전에 무슨 그 뭐 선비의 역할처럼 뭐 굶어 죽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실이니까 만개가 넘는 지금 매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것만 원칙 저널리즘 원칙만 지키다가 막 문 닫 다 문 닫고 이러면은 그럼 그때는 그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원칙을 잘 지키면은 저는 독자들이 그런 품질을 잘 이해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높은 이렇게 그 저널리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팩트체크 저널리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끄는 그런 제목으로 사람들을 끌고 아주 선정적으로 이런 걸 끄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과 품이 들더라도 정말로 퀄리티 높은 그런 것들을 뉴스를 만들어내고 추적해내고 그런 탐사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처럼 팩트체크 저널리즘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 지지해주고 그러므로서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좀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하실 때는 그 몇 배, 몇십 배에 그렇죠. 대한 노력과 그러니까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더 힘든 근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관련된 기사를 냈을 때 반응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 반응들 봤을 때 뭐 허탈감이 들거나 이러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속도도 그렇고 전파 속도도 그렇고 그것을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막 팩트체크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지 이렇게 한대로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측면도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시의적절하게 잘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그 뭐랄까 검증을 해서 내 보내주느냐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팩트체크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너무 이렇게 이미 시장에서 다 막 화제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한 막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막 그 뒷 배경까지 다 알아와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내했다. 근데 이미 사람들 관심은 다 거기서 다 떠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는 다 퍼져 있었고 그러면은 노력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무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절한 타이밍에 고품질로서 이렇게 승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외국에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검증할 대상을 잘 골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익적인 성격을 것들을 잘 골라서 그것을 또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고 그것을 이렇게 제때 적절하게 이렇게 공표를 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이제 훈련을 해야 그리고 이제 그
물론 수용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그 선택을 해주고 읽어보게 읽어봐주고 이래야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영의 논리가 더해지면은 이 팩트 체크 저널리즘조차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팩트 체크도 네.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네,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비판을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네.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닌 그 어떤 그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네. 이것이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팩트 체크가 어디 한쪽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또 다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팩트를 가지고서 또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아 저쪽 사람들은 진영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구나 네. 사실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이렇게 정치 진영을 고려해서 하는 데가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피노키오 지수라는 거 이제 네. 하잖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 그 거기에 팩트 체크하던 그 기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런 겁니다. 그 팩트 체크를 딱 했는데 그 뭐 트럼프 지지자가 있건 공화당 지지자가 있건 민주당 지지자가 있건 네. 자기네들이 이제 그 피노키오 이제 네 개를 주지 않고 두 개나 세 개를 이제 많이 준단 말입니다. 네. 거짓말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개 주면은 제일 이제 진짜 완전한 거짓말인데 네. 두 개나 세 개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이거 이거밖에 안 줬느냐 이렇게 네. 막 따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만약에 네 개를 줬다 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고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가 우리는 피노키오 지수 하나부터 네 개까지는 이런 기준에 따라가서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을 절대로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거다. 이거 설명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이것이 어떤 진영이 이제 뭐 문제적이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때는 진영론을 극복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팩트를 들이대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팩트를 보고 설득이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죠, 예.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트럼프 이제 페이크 뉴스 말씀하셨는데 그 트럼프가 거짓말을 거의 사실로 바꾸는 10단계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고요.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예. 이건 약간 반복 효과 이런 네, 건데요. 네, 네. 그 뭐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이렇게 그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네, 네. 10단계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네. 거짓말을 한다. 네. 그리고 페이크 뉴스 만드는 거죠. 예, 거짓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트럼프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을 그쵸. 한다. 이제 네. 여기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다시 또 그러는 겁니다. 이 전문가와 언론이 정직하자 페이크 뉴스 쟤네들은 페이크 뉴스야. 네. 그거 믿을 게 안 돼. 계속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니까 막 그 네. 대중 연설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중 연설 막 가가지고 계속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 믿어라 막 이렇게 막 계속 거짓말 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점점 약간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자들도 특히 예. 그러면서 언론에서 그냥 가짜가 아니고 이게 논란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트럼프 주장이 이렇게 거짓이라고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게 또 지지층도 있고 막 논란이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론조사 막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 그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주장했던 것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치열한 거다. 네. 이게 그때부터는 거짓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 발언을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말의 사실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지지를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이게 100% 막 이게 그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40%는 지지를 하는 걸로 막 나오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아, 지금 그 이 그 트럼프 주장에 대해서 여론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뭐 처음에는 거의 100% 이제 거짓말처럼 얘기가 네, 됐었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한 40% 대 60% 이렇게 네, 막 그쵸.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또 몰랐던 사람들은 오 그래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얘기가 맞는 모양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작하는 네, 예, 뭐 지지자를 중심으로 더 그렇지만 더 네. 퍼지겠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처음에 했던 거짓말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시간을 거치면서 진짜 비슷하게 아 이게 논쟁이 좀 있긴 하지 우리는 트럼프의 말을 더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고 한 절반 정도는 믿게 돼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사람들이 아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웃다가도 어느 순간 막 논쟁이 되고 여론조사 나오고 또 TV에서 그게 소개가 되고 그 여론조사 결과 이게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어 그럼 진짜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과정을 트럼프가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이
그 트럼프의 그런 거짓말, 그렇게 우리 다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그 막 이렇게 보도한 데 있어 가지고 네.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절대로 그것이 거짓이면 거짓인 걸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왜 거짓인지를 이렇게 지적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그것을 거짓이 또 확산되거나 아니면 그 이렇게 막 그 시간을 끌면서 거짓이 막 공방을 벌여 가지고 진짜처럼 둔갑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지칭했던 것들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뉴욕 타임스 뭐 네. 이런 데 결과적으로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으니까 예. 이긴 거네요. 그런 싸움에서 보면 그런 기성 언론하고 트럼프의 싸움에서 트럼프 이겼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트럼프가 그 뭐야 저걸 했었잖아요. 그 뭐 선거 조작됐다 이런 네,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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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네. 그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주장 인터뷰를 중간에 다 끊어버렸어요. 방송하다가 말고 항의를 한 거죠. 사실 네.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였는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간에 막 트럼프 막 기자회견 하고 이러는데 네. 방송하다 말고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 말은 가치가 없는 거다. 자기 당신은 끊임없이 우리 그 언론들을 가짜 뉴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반격 같은 걸 네. 했었던 거죠. 근데 언론인으로서 그 선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끊는 거는? 계속 그렇게 트럼프는 그 가짜뉴스를 네. 확산하는 사람이고 네. 뭐 그 논리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언론으로서 그 뭐랄까 하나의 선택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뭐 한 시간에 한 시간 또 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것을 그냥 과감하게 끊는 거는 아 우리는 더 이상 가짜뉴스를 취급하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메시지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